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호 하나 외치고 출발할까요? 윤석열은 돼지나라예요! 돼지나라! 김천 함성 지르면서 행진 시작하겠습니다! 시민 촛불 대행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촛불 시민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.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시대의 과제를 보여주시고 함께 외쳐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내일은 곧 청계광장을 출발해서 남대문을 지나서 영동을 지나고 마무리로 동작 보신장 앞에서 오늘 대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윤석열은 돼지나라! 돼지나라! 김천 함성 시작! 지인 100일도 되기 전에 지지율 20%대로 떨어지는 이 정권을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? 촛불 항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을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우리 촛불 국민들에게 해서 심판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때 확인했고 또다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윤석열은 네, 윤석열은 탐지해 주고 있습니다. 윤석열 네, 민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대통령 바로 누구일까요? 지지율 떨어지니까 정치하고 조작하고 일관하는 대통령 누구일까요? 행진대열이 좋기 한 7,80여 미터, 예. 한 100여 미터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행진대열 정말 깁니다, 시청자 여러분. 자, 저희가 이제 행진 코스의 종착지인 보신각 앞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는 마음으로
무슨 마술쇼 보는 줄 알았습니다. 계속해서 나와요. 여러분들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니까 기분 좋죠? 이 기분 한번 끌어올려볼까요? 그거 한번 외치겠습니다. 윤석열을 대신하라. 윤석열을 대신하라. 윤석열을 대신하라. 김건희를 구속하라. 김건희를 구속하라. 김건희를 구속하라. 전방에 소리 발사. 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모습 보는데 적합한 단어로 표현해드릴게요.